레위기 16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어제와 오늘에 이어서 1년에 한 번 있을 속죄일에 대한 규례에 대한 내용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속죄일에는 번제를 위해서 순양이 필요하고 속죄제를 위하여서 두 염소와 또 수송아지가 필요합니다. 두 염소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께 드리는 속죄 제물로 드리고 하나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로 두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속죄 제물은 우리가 알겠는데 아사셀을 위해서 드리는 순양은 어떻게 우리가 드려야 되는지 그 아사셀이라는 의미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아사셀이라는 것은 나중에 보면 뒷부분에 나오는데요, 염소 한 마리를 산채로 광야로 내보냅니다. 보내기 전에 아론은 그 염소의 머리 위에 안수를 합니다. 그 안수하는 의미는 축복의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그 머리에 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염소를 산채로 광야로 내몹니다. 그래서 그 염소가 광야에서 떠돌다가 죽게 되도록 만드는, 그것을 위해서 보내는 염소가 아사셀을 위한 염소입니다. 그 아사셀이라는 의미가 세 가지로 이야기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광야에서 살고 있는, 광야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탄의, 사탄을 지칭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은 죄를 다시금 사탄에게 돌려보낸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로 아사셀이라는 의미는 광야의 어떤 지역을 이야기한다, 어떤 장소를 이야기한다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아사셀이라는 의미는 염소라는 에즈와 버린다라는 아젤이라는 의미가 복합된 복합으로 봅니다. 그래서 버림받은 염소라는 의미입니다. 버림받은 염소, 광야로 버림을 받았다는 그 의미입니다. 이렇든 저렇든 이 염소는 산채로 광야로 보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눈앞에서 속죄 제물로, 번제의 제물로 짐승들이 잡히고 내장이 끄집어내어지고 피가 뿌려지고 불에 태워지는 그 장면과 또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광야로 향해서 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이 좀 들었겠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몽골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니까 양을 잡는 장면을 제가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전문적인 방법으로 양을 잡습니다. 전문적으로 양을 잡으니까 피도 튀지 않고요, 양이 발버둥을 치거나 소리를 지르지도 않습니다. 조용하게 죽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문득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눈앞에 이렇게 짐승이 잡힐 때에 무슨 생각을 가졌으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눈앞에서 이렇게 짐승이 잡힐 때에 무슨 생각을 갖기를 원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원하시는 그 뜻은 무엇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양과 염소 또 소는 자신들의 죄를 위해서 지금 죽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순전히 이스라엘의 백성들,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죽는 겁니다. 처음에 번제를 드리거나 속죄제를 드릴 때에 자신들의 눈앞에서 죽어가는 그 짐승을 보면서 몇몇 백성들은 충격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왜 이렇게 잔인하게 내 눈앞에서 이 짐승들이 죽어가야 하는가?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던 그 의미도 죽어가는 그 짐승을 보며 나의 죄 때문에 죽어가는 그 짐승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를 원했을 겁니다. 짐승의 죄가 아니라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죽어가는 그 짐승을 보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있는 죄의 심각성을 깨닫기를 원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광야를 향해서 갑니다. 미리 정해놓은 사람이 그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광야까지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 염소가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험한 지역에 갔을 때에 그 염소를 광야로 풉니다. 그 염소는 다시금 진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광야에서 떠돌다가 굶어 죽거나 아니면 목말라 죽거나 아니면 다른 짐승에게 잡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든 그 염소는 처참한 죽음을 죽게 될 겁니다. 번제로 드리거나 속죄제로 드리는 짐승은 그 자리에서 한 번에 죽습니다. 그런데 이 염소는 고통, 괴로움, 모든 것을 다 당한 후에 죽게 된다는 겁니다.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죽음을 예표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순전히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단번에 죽으신 것도 아닙니다. 인간으로서 이 세상의 피조물이 당할 수 있는 치욕과 그리고 괴로움과 고난들을 있는 대로 다 당하시고 마지막에 죽으셨습니다. 마치 아사셀 염소가 죽어가는 그 과정과 비슷합니다. 물론 비교는 되지 않겠지만 비슷한 죽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향해서 가는 그 아사셀의 염소의 뒷모습을 보며 자신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러 가는 그 염소에 대해 그 모습을 보며 자신들의 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는 것이 필요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그 언덕을 올라가시는 그 뒷모습을 보며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을 했어야 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는 죽으러 가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는 죽으러 가시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뒷모습을 매 순간순간 우리는 기억을 해내야만 합니다.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러 가신 그 예수님의 그 뒷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내며 그 죽음의 의미와 그 길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죄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 내 삶 속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아사셀의 염소는 나가기 전에 아론으로부터 안수를 받습니다. 그 안수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그 머리에 얹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에 아론의 그 안수에 어떤 힘이 있어서 아사셀의 염소 머리 위에 안수를 통해서 퍼붓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저주가 어떤 독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 염소가 그 독을 받았을 때, 만약에 받았다고 한다면 그 염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그 자리에서 죽었을 겁니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의 죄는 심각한 정도이고 무시무시한 독성이 있을 정도의 그러한 악한 것들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 죄의 문제가 그 죄라는 성분이 실제 독이 있어서 우리의 몸 밖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이 세상의 공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별로 심각하지 않겠다. 내가 별로 지은 죄도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무시무시한 죄라는 겁니다. 그 모든 독성과 같은 저주의 그 죄의 문제를 우리는 예수님의 어깨에 짊어져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는 단순한 나무가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무시무시한 죄들입니다. 독으로 친다고 한다면 치명적인 독을 가진 죄들이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그 죄를 지고 가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죄의 문제가 그렇게 가볍게 느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또한 부분으로 오늘 하루 내가 짓게 될그 죄의 문제를 다시 한번 우리는 볼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죄된 나의 삶 속에서, 죄된 인생을 살아가는 이 하루의 삶 속에서 나는 얼마나 또 심각한 죄를 짓게 될 것인가? 얼마나 내가 심각한 죄인으로서 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위해서 골고다의 언덕을 우리의 죄의 문제를 어깨에 짊어지고 올라가신 그 예수님의 뒷모습을, 그 걸음을 다시 한번 묵상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꺼내놓고 해결받는 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